2022년 8월 1일 오전 2시 54분, 이거는 7월 31일 영상이다. 7월 31일은 일요일이었고, 새벽에 6시에 이제 샘플링이 있어서, 마지막 샘플링이 있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잔 다음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일어나서 가서 샘플링을 마무리 짓고, 원래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할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바로 하기로 했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마우스 사료 만드는 업무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루 꺼내가지고 가루 만들고 사료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게 혼자서 하면 1시간 반, 최소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다 진행을 해 놓고 하니까 1시가 된 거야. 1시 뭐할게 있는데, 일단은 잠을 자야겠는 거야.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이래서 돌아와 가지고 뭐또밥 먹고 또 정리하고 빨래하고 뭐 쉬다가 잠을 잤지. 잠을 잤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또 5시, 6시 뭐이 정도 돼가지고 또 부랴 또 챙겨가지고 실험실로 가서, 이제 오늘 샘플링 한 것들 중에 이제 내일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왜냐면 샘플 링 튜브 자체가 216개거든. 그거를 RNA를 전부 한꺼번에 하루 만에 돌리기에는, 그거는 내가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pH 2, 5, 7, 8이 조건을 갖춘 30도씨 샘플링을 한 것들을 마흔 몇 개인가를 이제 RNA 익스트랙션 하고 qPCR 돌려놓고 이렇게 돌아왔었다. 그 사이에는 뭐 마우스 그 무게 재고 보고도 드렸었고, 또 바이러스 데이 3 인펙션 상태 체크, 셀 몰폴로지 촬영도 진행을 했었지. 그래서 qPCR 돌려놓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일기 영상 남겨놓고 지금 이거 하고, 이제 데이터 가지러 잠깐 연구실에 다시 가서 이제 가져올 생각이다. 왜냐하면 또 그냥 자버리고 또 아침에 하겠다고 하면 나 혼자 또 엄청 또 바빠지고, 또 그거 관련 논문 찾고 하면 내가 너무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빨리 정리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잠은 자야지. 그러려고 뭐 그랬던 것 같다 오늘. 그리고 오늘은 비가 꽤 내리는 날이었고, 그 사이에 그래도 고양이들 밥다 챙겨줬었고, 물이랑 밥다 챙겨줬었고, 뭐 물론 간식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다 주진 못했지만, 그러고 나서 영어 말하기 연습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내시 펠로시라는 이제 그 미국 국회의원이 지금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거 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내용으로 이제 분석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거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미팅하고 제일 중요하고, 또 바이러스 실험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인펙션 하나 시켜놓고, 이제 내가 그 교수님한테 부산으로 이제 스케일링이랑 또그 청약 그 통장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갔다 와도 되는지 이제 질문을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드렸는데, 아직 답장을 못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거 오케이 사인 나면 내가 왜 주말에는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토요일날 내가 가루를 얻어야 되거든. 토요일날 가루를 얻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내가 어딜 갈 수가 없어.
만들고 이제 세팅하는 게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실험 뭐 이제 주말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몇 개월을 못 갔냐. 한 4, 5개월 됐지.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학기 시작 전에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그 적금 통장인가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지금 연고지가 부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무슨 동사무소에서 뭘 확인을 받고 뭐 해야 돼서 그거 진행하고 올 생각이 만약에 허락을 받아. 없으면 없어도 어차피 진짜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돼 진짜로. 그거 아니면 적금 통장 그걸 들지를 못해가지고 뭐 확인을 해봐야 돼. 아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연구실 갔다가 2022년 8월 1일 오전 3시. 이거는 7월 31일 이 영상. 오늘 여기서 끝.